시장 그 상위층이라고 보고, 일반적으로 규모가 더 큰 창업 시장은 창경인증시센터에 있는 분, 그 다음에 또 보육센터, 인큐베이션 센터에 있는 분, 그 다음에 예비 창업자라고 대학에서 뭐 창업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있는 분, 뭐 스마트 창업 벤처 학교인가 그기도 있는 분이 많아서 전체를 다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분위기는 아니 제 느낌은 저는 주로 그쪽에 있는 대학생 창업진흥원이나 창업사관학교나 뭐. 만나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주로 이제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제 많이 참여하는 친구들이거든요. 특별히 기술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부터 배워야 되는 훈련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어서 주로 이제 그 시장하고 지금 이야기한 시장의 크게 차이 나는 것은 뭐냐면 훈련이 필요하고 학습이 생각보다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고 그 훈련 중에 경영 수업을 먼저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외주라 파트너십을 누가 하고 맺냐면 지역의 조그만 외주 개발사들하고 파트너십을 만들면서 이제 상품을 만들어가요. IT 쪽 특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쟁력 있는 상품이 나오기 힘든 시장이죠. 그래서 한국 IT 시장에서 스타트업 말하면 아주 일부의 그 실리콘밸리 스타일의 스타트업은 일부의 뭐 이렇게 미시업처럼 그런 시장에 존재하는 플레이어들이고 일반적으로 흔하게 볼 수 있는 창업 시장의 사람들은 좀 다른 형태. 그러니까 그건 창업하고 스타트업 좀 다른 거죠. 예,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얘기하신 것은 뭐 소위 그냥 작은 스몰 비즈니스 이렇게 하는 기술 기반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작은 가게 하나를 내는데 그걸 이렇게 좀 아니요. 네. 지향하는 시장은 똑같아요. 지향하는 시장은 똑같은데. 네, 중국 우버를 지향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네. 출발점에 있는 멤버들의 역량이 좀 다를 수 있다. 그런데 정부 자금은 여기 1년 이하의 창업자들한테 포용도가 높은 이유는 자금 지원 때문이죠. 그렇죠. 경험이 없고 사실 경험부터 먼저 쌓아야 되거나 아니면 되게 실력이 좋은 그런 팀이 좀 창업을 하는 게 바람직한데 너무 경험이 없는 선수들한테 창업을 하라고 이렇게 내모는 것 같다는 생각은 조금 안 드시나요? 네, 솔직히 말하면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시장은 교육에도 포커싱해야 된다.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 그러니까 전략 전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 당장 쓸 무기가 없는 뭐 엔지니어링 기술이 없다거나 아니면 마케팅을 한 번도 안 해봤다거나 그런 거기 때문에 전략은 도와줄 수 있는데 전략을 막 맨날 도와줘야 무기가 없으니까 실제로 그쪽은 훨씬 더 교육에 포커싱된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또 그쪽 수적으로 그쪽이 훨씬 많고 이태경 대표님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전반적으로 저기 이 리포트 결과 자체는 큰 흐름에서는 제가 느끼는 거랑 좀 많이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아요. 뭐 마이너하게 몇 가지는 조금 뭐 제가 생각하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뭐 대다수는 제가 필기해서 느끼는 거랑 좀 거의 좀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인상 깊었던 거 몇 가지는 그 아까 그 해외에 대해서 네. 미국이 이제 1순위였다가 약간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스타트업들 조금씩 이제 내공이 쌓이면서 이제 현실을 알아가는구나. 예를 들면은 뭐 제가 이제 생각하기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차원이 아닌가 싶은데 이제 스타트업들이 처음에는 자꾸 미국 공부를 많이 봤던 이유가 어떻게 보면 미국은 이제 실리콘밸리라는 약간 어떻게 보면 이 그 창업의 성지라고 할까 스타트업에 이제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막연한 동경 그리고 이제 기술 기업 같은 무조건 뭐 해외 가면 무조건 실리콘밸리 가겠다 이런 것 때문에 미국 진출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처음에는 그리고 중국도 이제 시장이 워낙 크니까 너무 이제 가고 싶어 하는데 이제 해보니까 쉽지가 않다는 거를 좀 느끼면서 이제 약간은 현실적으로 동남아 쪽을 느끼는 데서 일부는 뭐 작년하고 크게 변화가 없었지만 그런 몇 가지 변화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 이 스타트업들 조금씩 이제 현실을 조금씩 이제 깨닫고 조금 더 멋추해 주는구나 이런 느낌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동형 대표님 말씀하실 때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약간 창업하면 약간 스테이지가 좀 세 개로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좀 디테일하게 나누면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예비 창업가에 가까운 약간 이렇게 경영이나 아니면 좀 기본적인 그 교육이 필요한 그룹이 있고요. 아마 그리고 저는 이 친구들이
교육을 해가는 과정에서 모든 사람이 창업할 게 아니라 스스로 아 나는 진짜 창업할 만한 자질이 있다 아니라는 좀 명세 필터링이 돼서 일부가 다시 또 창업에 아마 뛰어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이제 뭐 아까 1년 차 이하가 가장 초기 단계가 가장 만족도 높고 네. 뒤로 갈수록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럴 수 있다 생각하는 게 현재 그 정부의 그 지원 사업이 대부분 그 이런 초기 단계에 맞춰져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그 이후 단계를 정부가 또 다 건드리는 게 맞을까라는 또 의문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시리즈 A, B, C까지 가는데 계속 정부가 뭔가 지원을 해준다면 그렇다고 그쪽은 뭐 정부를 다 끊자는 건 아니지만 또 어떻게 보면 또 그쪽은 정부보다는 인간에서 생태계에서 자율적으로 만들어져야 될 영역이 아닌가 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초기에 있는 팀이 가장 그 지원 프로그램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만족도도 높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이 좀 언뜻 들어서 저는 좀 세계 트랙에 대해서 약간씩 조금 정책이 좀 포인트가 달라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변 확대 그리고 실제 초기에 자리를 잡도록 해주는 것 그리고 이제 이후에 성장하는 단계가 조금씩 정책들이 좀 달라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초기에는 진짜 교육을 좀 잘해서 좀 필터링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이제 초기라기보다 완전 교육 단계는 그리고 이제 초기 기업들은 뭐 지금처럼 좀 이런 게 맞을 수 있고 오히려 그 다음 단계는 좀 민간에서 좀 이렇게 활성화 많이 돼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엑시까지 따진다면 뭐 M&A라든지 IPO 시장 같은 거 활성화 같은 것들 이제 이런 좀 오히려 정책들이 오히려 민간에서 자유롭게 이제 후발 투자자들이 계속 후속 투자를 할 거다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김동호 대표는 이거 하시면서 네. 이렇게 실제로 느끼시던 그런 거랑 좀 이렇게 맞다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셨나요? 아니면 좀 의외의 결과라고 생각하신 게 있었나요? 저는 사실 제가 이제 초기 스타트업은 아니다 보니까 네. 초기 스타트업들이 어떻게 느끼는지에 있어서는 감이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몇 년 차죠? 지금 저희 회사가 지금 5년 차죠. 5년 차. 네, 2011년 2월에 시작했어서 5년 차인데 사실 제가 느꼈던 저랑 비슷하게 시작했던 회사들은 다 예상대로 나왔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배달의 민족이나 뭐 여기 커먼 안됐지 뭐 이음이나 VCNC 이런 회사들이 다 이제 저희랑 한두 달 차이로 시작한 회사들인데 그런 회사들은 다 비슷한 과정을 거쳐온 것 같고요. 이제 초기 기업들에 있어서 방금 이태근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이태근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많이 늘어났구나. 이 시작하는 사람들의 절대적인 수 자체가 이런 거가 되게 많이 느껴졌고 두 번째는 그 구글 캠퍼스 서버를 포함해서 이런 지원 센터들이 2011년에 거의 전무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저는 뭐 그런 얘기지만 심지어 정부 지원 사업에 하나도 안 돼가지고 다 그냥 제 마인 성장으로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그런 거랑 비교해 보면 요새는 뭐 정말 좀 노력을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는 다 초기에 몇 천만 원 정도는 받고 시작하는 그런 분위기로 바뀌었다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질문 좀 있으세요? 아무거나 그냥 편하게 네. 질문 받기 전에 제가 이야기 드리면 네. 그 금방 5천만 원 지원 받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럴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이 아까 말씀하신 스테이지를 이렇게 나누면 뒤로 갈수록 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투자를 해주거나 정부에서 돈으로 지원해 준 게 맞는데 이 앞쪽에 이제 창업 시장에 처음 들어와 봐서 내가 아이디어 있어도 사업을 못했는데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하는 쪽은 돈을 주면 잘못하면 독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쓰는 거를 레포팅을 해야 되겠고요. 근데 용도도 이렇게 딱 정해놨기 때문에 자기 생각으로 뭔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잘 쓸 수 있을까 쪽으로 가다 보니까 다른 잘못된 습관을 가르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초반에 실적으로 많은 쪽은 돈이 아니라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해서 그럼 이제 주로 초기 시장에 들어왔던 친구들 중에 돈을 어떻게 받냐면 뭐 대회 나가서 이렇게 상금을 돈 받잖아요. 근데 요즘에 가끔 이야기 좀 뭐 그러니까 상금 따먹는 플레이어들이 있다고 막 욕하는데 그거는 그 친구들의 잘못이 아니라 그 친구들의 시장이 맞게 행동한 거고 아이디어에 돈을 주기 때문에 그런 현상을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교육 프로그램을 주고 뭐 어떤 기간에 훈련밖에 하면 과천 은사로 안 가겠죠. 돈을 주고 필수적으로 뭐 교육 프로그램에 와야 된다고 거꾸로 이야기하니까 이게 선호가 교육 프로그램도 많은 거 아니에요 이미?
아, 근데 찾아보면 그 되게 많은. 교육 프로그램이 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전략 컨설팅, 교육, 비즈니스 모델, 그다음에 아니면 뭐 회계, 법률 이런 쪽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교육은 엔지니어링 교육. 아, 엔지니어링. 그렇죠. 구체적으로 무기를 쓸 수 있는 교육을 가르쳐야 되는데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뭐 전략 교육을 가르치니까 고객을 발굴하러 가는데 내가 어떤 스킬로 발굴할지 모르니까 등을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도 비슷한 얘기를 들었는데 한 대학생 창업한 친구가 그 어디서 그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자기가 아무리 해도 풀 수 없는 문제가 그 개발하는 데 있어서 뭐 서버가 옵티마이제이션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건데 이런 거에서 딱 포인트로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네이버나 이런 데나 뭐 가서 뭐 이 구글이나 도와달라고 해도 결국 그 사람이 와서 거기까지는 도와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원포인트 레슨 정도지. 그래서 그런 걸 어디서 도움받을 수 없냐는 얘기를 하던데 그런 건 정말 경험 있는 개발자가 같이 끌어들이든지 그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조금 더 처분하자면 저는 저도 뭐 독이 된다는 데 동의하고요. 전 조금 다른 관점에서 독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몇몇 스타트업들 보고 제가 조금 독이 된다 생각했던 느꼈던 게 뭔가 하면 사실 이제 경진대회라는 거는 정말 뭐 VC 투자조차도 사실 우리가 투자 유치했다고 사실 성공한 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이제 한 단계 더 점프한 거고 성공할지도 몰라야 하는데 경진대회에서 단지 우리가 상금을 한 2천만 원 탔다고 해서 사실 이게 뭐 우리가 뭐 성공이 검증되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저는 돈도 돈이지만 오히려 몇몇 팀들한테 느낀 건 뭔가 하면 이 경진대에서 상을 타거나 아니면 거기서 탈락한 것만으로 오히려 너무 이렇게 우리가 검증받았다 착각하거나 아니면은 우리는 안 돼! 이라고 좀 빨리 포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다행히 여기는 안 돼도 꿋꿋하게. 저도 이제 아는 몇몇 팀은 경진대 한 두 번 안 되니까 아예 포기를 해버린 팀이 깜짝 놀랐는데 제가 볼 때 괜찮은 팀이었는데 물론 저는 이제 그 경진대 심사위원은 아니었지만 이제 그런 팀이 있는 반면에 어떤 팀은 제가 볼 때 영 아닌데 뭐 어떤 분들 심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딱 되고 나서는 갑자기 막 기술 보증, 막 연대 보증 해가지고 막 빚을 지고 사람을 막 뽑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잘 투자를 받은 게 괜찮은데. 그래서 좀 약간 힘들어진 케이스도 봤고 저는 약간 좀 그런 면에서 경진대는 좀 가볍게 생각해야지 이게 뭔가 뭐 퀄리파이 됐구나 그런 건 아니다라는 좀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는 생각이 좀 하고요. 그리고 기술자 부분이 제가 지금 이제 올 이번 학기부터 개인적으로 이제 연대에서 컴과 교수로 이제 겸임교수로 강의를 하는 개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그 반응이 되게 좋은 걸 느끼고 있는데 사실 이제 창업 강의 워낙 많기도 하고 또 저희가 이제 매시업이 이제 쫄쭈랑 같이 또 이제 쫄쭈랑 창업스쿨도 하고 있어서 제가 연대 굳이 뭐 제가 또 새로운 뭐 창업 강의 하나 더 개설할 필요가 있을까 창업 강의 지금 넘쳐나는데 이런 생각에서 제가 조금 다르게 뭐 저도 이제 CTO 출신이고 펌과 출신이라서 제가 필드에 계신 이제 개발자분을 해가지고 제가 총 다섯 명의 강사진을 구성해서 제가 코스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상당히 뜨거운 반응이 온 걸 느낀 게 뭔가 하면 학생들이 의외로 목말라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창업 같은 경우는 창업 기법도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 창업가의 어떤 비전이나 본인의 어떤 철학이나 커리어 패스, 기업가 정신 이런 것들 많은데 개발 쪽은 아무도 그런 개발자의 비전이나 커리어 패스나 이런 데 대해서 이야기해 준 사람도 없었고 그리고 필드에서 어떻게 프로젝트 관리를 하고 실제 어떤 툴들을 쓰는지 너무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이제 5점 만점에 매일 강의 해봤더니 5점 만점에 거의 4.3에서 이제 4.7 정도 점수가 나올 정도로 만족도가 높아서 뜨거운 반응을 갖고 있는데 이제 조금 약간 이게 창업에 필요한 게 단순히 이제 뭐 경영만 필요한 게 아니고 모든 기술 다 필요하니까 뭐 좀 기술이라든지 뭐 다른 쪽들도 우리가 좀 교육도 같이 병행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CEO만 만드는 게 아니라 훌륭한 CTO를 만드는 것들 이제 이런 것들도 필요한 중요한 그 좀 교육 과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개발자들이 많이 이렇게 좀 들어가줘야 되고 좀 큰 회사에 있는 그런 경험 많은 개발자들이 스타트업 쪽으로 이렇게 좀 많이 이동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도 저는 뭐 그 아까 뭐 대기업이나 그 스타트업에서도 이직에 대해서 되게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 저는 실제 필드에서 느낀 게 뭔가 하면 제가 2010년도에만 해도 처음에 이쪽에 왔을 때만 해도 창업하겠다는 친구가 일단 모수가 너무 적었고요. 2차적으로는 대학생들 주로 많았어요. 기존 직장인들 별로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근데 이게 시간이 한 2년쯤 지나니까 한 대기업에서도 이제 기존 직장인들도 많이 좀 나오기 시작했고 또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니까 뭐 다음이나 네이버에서도 나오기
나와서 창업한 친구들이라서 또 시간 지나니까 삼성 LG도 나왔고 최근에는 뭐 컨설팅 회사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 법률 회사에서도 나오고 심지어 그 스타트업 미디어 관련된 미디어나 아니면 VC에서 오히려 스타트업으로 이직하는 경우도 생기고 저는 이제 이런 건 상당히 반죽한 현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다양성이 생긴 거죠. 다양한 필드에 계신 어떤 전문가분들이 어떤 스타트업이라는 이 생태계 들어옴으로 인해서 훨씬 더 이런 스타트업의 경쟁력이 좋아지는 것은 반칙한 현상이 아닐까. 다만 조금 아쉽게 여기는 것은 네. 이번에도 그 나왔는데 네. 그 뭐 대표적인 스타트업이 어디냐 뭐 이런 걸 물어봤을 때 한 80%는 대답을 제대로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나가서 일반적인 뭐 대기업 직장인들이나 대학생들이나 물어보면 아직도 대다수는 그 스타트업이 뭔지 그 동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실 no idea고 그냥 자기 있는 거에서 있고 아니면 그냥 대기업 들어가든지 그냥 그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우리의 이런 그 스타트업의 인식과 저변이 전반적으로 대중 전체로 좀 넓어지면서 그런 그 스타트업 매력적인 스타트업으로 가고 싶다, 옮기고 네. 싶다, 막 이런 다 창업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예, 그게 창업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매력적인 스타트업으로 가서 이 대기업에서 이렇게 좀 굉장히 수직적인 이런 데 있는 것보다는 좀 자유롭게 자아 실현을 하면서 일하다가 실력이 쌓이면은 창업도 할 수 있고 새로운 이런 도전도 하고 스톡 옵션이라 이런 거를 통해서 대기업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런 것 자체가 좀 저는 좀 저변이 넓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좀 미디어에 계신 분들도 네. 좀 힘써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최근 지난주에 그 한 분은 버클리에 계신 UC 버클리에서 스타트업 창업 지원 엑셀러레이터 하시는 분하고 그리고 또 보스턴에 계신 이렇게 와가지고 제가 만났는데 두 분 다 이구동성을 제가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그쪽 대학생들은 스타트업 가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니까 Everyone wants to go to startup. 네. 거의 Everyone이라 그래서 너무 그게 과열돼서 뜯어 말리기 너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라고 할 정도라고 하는데 그런 그 세계적인 이런 추세에 비해서는 한국은 사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런 스타트업 열기가 오히려 보면 약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저는 생각이 그래서 이게 저변 확대가 되려면 좀 그 케이스 그러니까 성공한 케이스나 아니면 이제 롤 모델들 많이 나와야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 한번 그 비트윈에 이제 박지욱 대표랑 이야기했다 나왔었는데 박지욱 대표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대학교 때 이런 창업이라는 제3의 길이 있다는 걸 들어본 적도 없다. 그러니까 아예 존재 자체를 몰랐는데 만약에 그때 그 존재를 알았으면 어쩌면 했을지 모른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도 어떤 뭐 정부 사실 아까 거기도 보면 정부가 제일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저변 확대인데 어떤 이제 정부나 어떤 미디어 분들의 노력을 인해서 그게 지금 예전보다 인지도가 많이 좋아진 것 같긴 해요. 근데 아직도 약간 예를 들어 뭐 예를 들면 저런 거죠. 예를 들면 학생을 예를 들면은 학생들 중에 왠지 이런 게 있다는 건 이제 알지만 왠지 저쪽은 나의 길하고는 나하고 좀 상관없는 일처럼 들리는 아직도 거리감을 느끼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뭔가 하면은 그 이제 성공한 학교의 동문들은 예를 들면 쿠팡, 티몬, 그 다음에 썬데이 토스 이쪽의 재학생들이 오히려 좀 더 적극적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그냥 아 누가 이렇게 성공했든 하면 남의 일처럼 들리는데 뭐 우리 뭐 선배 중에서 누가 딱 했다 하면 또 한 달을 건너서 아는 사람이 이런 왠지 조금 더 이렇게 현실성이 있어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롤 모델들이 이제 벤처 1세대 외에 이제 벤처 2세대들이 좀 스타트업 현재 스타트업들이 좀 여기저기서 많이 성공하는 케이스가 나오고 그러면 그쪽이 이제 저변이 확대되면 아무래도 좀 거기 영지인들은 훨씬 더 창업을 많이 하지 않을까. 저는 좀 네. 그거는 이제 학교 교육 정책에 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예전에는 그냥 삼성, 현대, LG 가는 제자를 키우든지 아니면 석사, 박사 가서 자기 이제 랩에서 같이 연구하는 제자를 키우든지 뭐 이렇게 포커싱 돼 있잖아요. 공부 잘하는 쪽은 있죠. 공부 못하는 진짜 못하면 창업. 진짜 못하면 창업. 이렇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의 창업이라는 게 그 우수한 인재를 보내는 쪽이 아니라 그죠 마지막 보류로 생각하는 거죠. 저는 그게 빨리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학 내에서 분위기가 저 친구는 창업할 수 있는 친구, 준비된 친구.
우리는 대기업 가야 돼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완전히 거꾸로 돼 있어요. 이게 아마 대학 얘기 나와서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이게 학부랑 또 대학원이 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부는 그나마 좀 나아지고 있는데 대학원은 약간 교수님 이해관계에 걸린 거죠. 아, 이 친구가 창업하는 것보다 내 밑에 제자 나와서 계속 정부가 뭔가 연구과제를 해주기를 바라는. 그래서 조금 창업을 별로 제가 듣기로도 뭐 이제 대학원 교수, 대학원 연구실 교수님들은 그 거기 있는 석박사 과정이 창업하는 걸 그렇게 아 일부 또 게임 교수님은 다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이제 뻔하시는 그런 것들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말씀 들으면서 웅컥하는 게 뭐냐면 현실적으로 따져 들어가면은 창업에 스타트업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는 내 미래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고 단지 그 사람이 현실 안주한 성향의 사람이기 때문인 게 아니라 갔다가 삐고 잘못하면은 내 30대, 20대, 40대는 말짱 꽝이 되고 이후 이제 노후에 삶이 보장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거리에 나왔는지 아무도 모르고 결국에는 사회보장 제도가 마련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이 임정욱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느 국가보다 잘 나가는 국가보다 창업 열기가 덜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개발자들이 대기업이니 개발자들이 안 간다라고 탓하는 거는 너무 그냥 불매소리 같아요. 제가 이야기 드리면 이런 측면이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선택을 할 때 그걸로 막 대박을 터뜨린다, 막 돈을 많이 번다 이렇게 생각하는 아주 소수의 사람이 있는 반면에 대부분 내가 그거보다 배울 수 있냐, 더 많이 배울 수 있냐, 짧은 시간에 그래야 다음번에 자기 미래가 좋아지잖아요. 그쪽에 가서 시간 낭비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스타트업이 많이 배울 수 있는 곳이냐를 계속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제가 계속 교육을 포커싱했는데 대기업은 우리 다 저도 시작을 LG에서 했고 그죠? 큰 회사에서 시작한 세대란 말이에요. 또 우리 들어가면 한 2년 놀아요. 대기업 내부 2년 동안 교육만 가르쳐요. 일 못하는 애라고 하고 네. 훈련만 시켜요. 근데 요즘 보면 대학교 졸업했을 때 과연 그런 훈련을 누가 시켜줄까 보면 없는 거죠. 근데 스타트업을 가면 이제 스타트업 다 해보실 때 알겠지만 교육에 투자해서 어디 학원 보내주고 이렇게 뭐 하잖아요. 그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거를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창업시장의 초반에 그 인프라가 필요하면 그거는 엔지니어링 교육을 시켜주는 걸 정부가 적극적으로 구현해야 된다. 그걸 정부가 그런 훈련을 시켜줘야 스타트업에 가서도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다. 그렇게 생각하는 상황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정부가 아니라 대학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학교가? 그것도 정부가 돈을 주니까 하는 거예요. 대학은 그 돈 안 주면 안 하죠. 저는 이걸 좀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롤모델이 많아져야 된다라는 거는 쉽고 공감하는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창업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냥 쉽게 생각해보면 창업기업이 성공했을 때 100명, 1000명의 직원으로 고용한다고 하면 사실 우리가 제가 봤을 때는 등떠미라서 창업을 안 할 사람을 창업을 시킨다거나 스타트업으로 옮기지 않을 성향의 사람이 더 옮겨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제가 봤을 때는 스타트업으로 옮겨가서 굉장히 만족스럽게 삶을 영위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롤모델 조명들이 오히려 도움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창업, 야, 이 친구가 성공했으니까 너도 창업해가 아니라, 그러니까 저 친구가 쿠팡에 10번째 지원으로 들어갔는데, 혹은 뭐, 배달의 민족에 30번째 지원으로 들어갔는데, 이렇게 만족하면서 다니고 있어. 즉,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거는 커리어고, 커리어에 있어서는 내가 대기업을 갈 거냐, 스타트업을 갈 거냐에 있어서 내가 김봉진 대표의 인터뷰를 보고, 김범수 대표의 인터뷰를 보고 내가 그 스타트업으로 옮겨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건 창업을 하냐 마냐의 문제고 이직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실제로 좋은 아까 전에 이제 10억 이상 펀딩 받은 회사를 80개 정도 모아놓으셨는데 그 회사에 굉장히 행복하게 다니고 있는 수많은 뭐 직원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조명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전 그 지도에 보면 굉장히 그 옛날에는 보기 어려웠던 한국에도 매력적인 회사들이 굉장히 많고 기업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앞서 나가고 실리콘밸리 기업도 이렇게 못지않은 그런 그 분위기와 그리고 직원들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에도 많이 투자를 해서 실제로 제가 생각할 때는 대기업에 가서 예 뭐 그런 수직적인 조직에 이렇게 밑에 박혀서 그냥 심부름이나 하고 그렇게 1년 있는 것보다 그런 스타트업에 있으면서 뭐 오픈 서베이 같은 데 있으면서 1년 있는 게 훨씬 더 치열하고 자기 성장에도 이렇게 많이 도움이 되고 나가서 일당백이 될 수 있는 그런 걸 배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됐거든요. 최근에는 그래서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요즘에 대기업들도 어렵잖아요. 몇몇 기업 빼놓고는 대기업들도 어렵고 사실 그렇게 뭐 이 많은 젊은이들을 채용해서 끌고 갈 수 있을지 그런 것들도 사실 모르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매력적인 스타트업에 잘 들어가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그 가서 미래가 잘 보이지 않는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희망적이고 이런 미래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다만 저기 그 정무라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이프티넷이 사실은 걱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도 제가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도 애들이 안 가는 게 스타트업에 안 가는 게 그 fear of failure가 있다는 거죠.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렇게 해서 자기가 대기업 갈 수 있는데 소니라든지 이런 데 토요타 갈 수 있는데 그 가서 한번 대기업 그 스타트업 가서 망가지면 다시 이런 데 못 간다는 그런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사회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서 스타트업에서 이렇게 했는데 잘하고 실패를 하더라도 좋은 경험을 가진 그런 기업가적 그런 기질을 가진 친구들이 대기업으로도 이렇게 다시 이렇게 뽑아주고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 이 뭐야 그냥 대학 갓 졸업한 친구들 뽑는 것보다 그런 친구들이 훨씬 더 실패를 경험했지만 훨씬 더 많은 능력과 그런 걸 가지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게 실리콘밸리가 돌아가는 힘이고 그래서 우리도 그런 식으로 문화를 좀 바꿔야 된다라는 그런 그래서 일본 기업들도 제가 들으니까 예를 들면 야구 재팬이 재입사를 허용한대요.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아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나갔던 친구들도 옛날에 다시 받아주질 않았는데 다시 받아주고 뭐 일본의 리크루트라든지 그런 회사들도 그런 분위기가 되니까 사실 우리나라 삼성, 현대, LG 같은 데가 그냥 공채라든지 이런 것만 고집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이 분위기를 받고 서로 교류하는 분위기가 되고 그러면은 될 거 좀 많이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제 등을 떠미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결국 이제 길을 여러 개의 길을 잘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 선택은 스스로 하는 거고 단지 이제 이 스타트업도 뭐 장단점 같이 보여줘야겠죠. 그래서 사실 이제 저도 이제 세이프티 폰도 이제 저는 이제 생각하는 게 뭔가 하면 최근에 이제 카카오가 제가 알기로는 그 스타트업 많이 그 탤런트 어퀴지션 옛날처럼 인수가 아니라 이거는 뭐 그냥 제가 에피하이어. 직접적으로 그런데 뭐 그냥 10명의 스타트업인데 10명 이내한테 내려오면은 10억 더 줄게 뭐 이런 식으로도 어퀴션을 한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이제 그 말은 뭔가 하면 지금 임정선 차장님 말씀하셨듯이 대기업에 직접 들어가는 방법도 있지만 이제 물론 이제 카카오도 사실 대기업을 가야죠. 이제 그러면은 이게 스타트업에서 경험을 겪고 잘 되는 방법도 있고 회사 잘 안 됐을 때도 뭔가 여기서 배운 게 있고 우리가 레벨업이 됐으면 그런 식을 통해서 다시 이제 또 대기업에 들어갈 수 있는 약간 우회에서 들어가는 다른 또 길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다양한 이 경로들을 커리어 패스 경로들을 놓고서 본인한테 맞는 것을 찾도록 우리가 가이드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현실과 이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그 여기 다 있는 사람 중에 나는 창업 절대 안 해의 이유는 위험 때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위험하지 않으면 창업하겠다는 이야기를 반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어떻게 되냐 그러면 사회가 이렇게 점점 좋아진다는 뜻은 창업하는 사람이 많아 늘어나고 그게 위험하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생각해요? 왜 구글에서 무료 점심을 주고 복지를 막 하느냐 그거는 쉽게 창업할 수 있기 때문에 잡아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창업하는 게 안전 그게 위험하지 않다는 상황으로 점점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저는 돌아가는 거 원치 않아요. 나왔다가 돌아가는 상황이 되는 거는 그건 진짜 이게 샘플을 보여준 거죠. 봐라!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잖아. 지금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나가서도 또 훨씬 더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도 뭐 대기업 다닐 때보다 급여는 좀 적어도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를 증명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미래에 대한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노력해야 되는 거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거꾸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기업이 하나만 있어서 거기 다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저는 조금 약간 유동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창업한 사람 다시 대기업 들어갈 수도 있고요. 다시 또 그 사람은 또 창업할 수도 있고 이게 완전 대기업과 이 스타트업 완전 다른 별개의 패스라고 좀 생각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 저는 약간 좀 크로스오버가 계속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아, 받아준다는 게 저는 이제 기획을 해야 되는데 들어오는 걸 받아줄게라는 걸 마치 이렇게 용서해줄게라고 용서해줄게.
조금 그 표현을 잘 못했는데 받아준다기보다는 필요하니까. 그렇죠. 네. 필요할 때 이렇게 네. 지금도 필요하면 언제든지 그 해요. 필요 없다고 네. 생각하기 때문에 안 받아주겠어요. 그 말씀 하시니까 네. 그 생각은 구글의 그 HR 담당하시는 분을 저번에 가서 만난 적이 있는데 그분이 아무리 잘해줘도 스타트업 하겠다는 사람 못 말린다. 네. 아 그게 제일 어려운 거라고 구글 입장에서 리텐션을 신경 쓰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하는데 스타트업 하겠다고 나가는 사람은 도저히 말릴 수가 없다고. 근데 저희 스타트업 한 가지만. 네. 그 스타트업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다 좀 잘 돌아가고 있다라는 전제로 뭐 그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뭐 미국 같은데 보면 스타트업이나 테크 기반 IT 좀 기업들이 많이 거품이 좀 거쳐지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업계 자체가 좀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뭐 해줘야 된다 뭐 가능성을 열어줘야 된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좀 의미가 있을까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 그러니까 스타트업이 좀 과잉이고 오버돼 그러니까 지금 어려워지는 거품 상태고 그래서 이게 그 앞으로 또 이런 그 세계적인 거품이 거칠 수도 있고 그래서 스타트업 이런 열기가 꽃 그 스타트업들이 어려움을 겪기 겪을 수 있는데 크기 위한 성장통이죠. 성장통이라고 보시는구나.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성장통은 개인만 겪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가 겪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성장하느냐. 그렇다고 안전한 성안으로 다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저는 대기업 생활을 7년이나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양쪽을 해봤기 때문에 비교를 가능하죠. 당연히 이쪽이 안정해요. 이쪽에 들어가면 뭐 그 굳이 내가 전력을 다해서 24시간 몰입하지 않아도 내가 밥 먹고 사는데 문제 없다고 생각되지만 이쪽은 어느 정도 전력을 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있어요. 근데 시간적으로 정신적으로 자유도는 어디가 높냐면 이쪽이 높고 제 삶에서 어떤 방식으로 살기를 원하냐 하면 저는 이렇게 살고 싶지 옛날에 안 그게 그렇지 않아도 되는 상황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단 문제는 이런 여건이 안 주어졌을 때 우리는 삶을 길게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선택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있을지언정 우리가 그걸 피해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LG에 계속 계셨으면 지금쯤 LG CNS에 임원하고 계세요. 동기들이 임원 다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둘이 이야기하면 대화가 안 통해요. 그 친구들이랑 저랑 이야기하면 다른 선택을 한 삶이기 때문에 이야기 안 통하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제 말씀하신 게 이제 결국에 주기론하고도 좀 관련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이제 모든 산업은 다 주기가 있잖아요. 성장했다가 좀 과열됐다가 꺾였다가 다시 또 올라갔다가 이제 주기가 있고 계속 파동이 있는데 이제 과연 우리가 이제 그것까지 감안하고 이제 우리가 근데 이 주기를 맞추는 게 참 힘들거든요. 예를 들면 그 과열이 한 2년 전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년쯤에 꺾일 거다. 항상 주식도 그렇죠. 이제 저 꺾일 거다 할 때 계속 올라가고. 근데 아무도 꺾일 거 생각 못할 때도 또 꼬꾸라지고 또 이런 게 있어서 이제 스타트업을 준비하는 그런 청년들이 그걸 또 맞춰서 정확하게 딱 이렇게 우리가 시기에 맞춰서 하는 건 좀 힘들 것 같고요. 일단은 저희는 이제 그런 주기는 각오하고 좀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좀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네. 그 2000년에 그 거품은 제 기억으로도 진짜 거품이었어요. 네. 매출 없는 기업들이 막 그렇게 하고 그래서 그때는 정말 엄청나게 장렬하게 이렇게 폭삭한 거거든요. 나스닥이 무너지면서. 근데 지금은 돌이켜보면 이 스마트폰이 만든 이런 그 변화 자체와 이런 것 자체가 그렇게 경시할 수 있는 그런 실체가 없는 그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돌이켜보면 그 시콰이어 캐피탈 같은 데서 2010년인가 11년인가 그때도 뭐 지금 다 대비해라 지금 너희들 다 망하고 뭐 그런다라는 얘기를 했어서 그때 또 한동안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의외로 그때 안 죽고 그래서 저도 걔네들이 말하는 게 맞나 그랬는데 다시 이렇게 막 올라가다가 그리고 최근에 또 보면 중국 경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그 감속 막 이런 걸로 해서 한번 또 폭삭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뭐 중국 물론 정부가 그렇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또 이렇게 가고 그렇게 가면서도 지금 또 미국 경제라든지 또 일본 경제라든지 굉장히 좋은 것을 보면은 꼭 그 이런 지금의 스타트업 이런 신경제 디지털 신경제 자체가 실체가 없고 무너질 것 같지는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그
저기 비키의 허창성 대표님이랑 그 비키캐스트의 이제 장 대표님이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허창성 대표님이 예전에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은 참 운도 지지가 없어가지고 2000년도 그 돈 꺼질 때 쯤에 첫 번째 창업하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한 두 번 정도가, 그리고 또 중간에 한번 후속 투자 받을 때 좀 구름이가 오고,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재수도 참 없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살아남아서 어쨌든 비키를 이제 이렇게 성공적으로 이제 엑시스를 했죠. 했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이걸 맞추는 영역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스타트업보다는 오히려 진짜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이나 오히려 경제학자의 이제 영역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것까지 맞출 수는 없으니까 좀 항상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피키캐스트의 장 대표가 그래서 또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막 뭔가 막 이렇게 인터넷이 막 바뀌는 이 격변기 시절에 뭔가 인터넷 사업 처음 하고 싶어서 2000년도인가 2001년도인가 처음 막 뛰어들었는데, 또 본인도 이제 운이 없어서 거의 이제 버블 꺼질 시점 했는데, 꾸준히 뭔가 계속 거기서 뭘 찾고 피보팅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현재 피키캐스트가 생겼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좀 그런 기복은 있지만 뭐 스타트업 창업가가 그걸 잘 찾는 포인트를 찾는 것도 또 다른 전문 스페셜티인 것 같고, 결국은 본인이 이제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 저는 오늘 마침 그 관련된 통계를 봐가지고 싶은데, 탑다운을 보는 거랑 바텀으로 보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타트업 거품이다라고 했을 때 이걸 떠받치고 있는 어디언스와 마켓의 사이즈가 어떻게 변했냐를 생각해 보면, 2000년을 전후로 이제 다음 하셨을 때 생각해 보면 전 세계 인터넷 유저 1억 명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10억 명이 스마트폰을 쓰고 있거든요. 그 말은 이제 윈도우즈와 인텔이 그 플랫폼의 기둥들이었는데, 지금 이제 안드로이드와 iOS가 그게 됐고, 실제로 되게 큰 기회 중에 하나는 한국에서 사업을 해도 그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마켓을 통해서 훨씬 더 많은 모수에게 직접 더 적은 비용을 갖고 더 빠른 시간에 리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바텀으로 봤을 때 당연히 거품이 꺼지는 시기가 언젠가는 올 수 있고 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바텀업으로 우리가 이런 스타트업들이 레비뉴를 창출하는 그런 기반 자체는 훨씬 더 단단해지고 커진 건 사실이기 때문에 다른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저희가 그 식당을 예약해 놨어요. 지금 가야 될 것 같고, 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가서 인사하면서 또 식사하면서 더 이야기하시죠. 고맙습니다.